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스바이게이트 공개 채용에 합격하여 e스포츠 전략실에서 근무 중인 김아름나라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e스포츠 경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팬이었는데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합격 후에 e스포츠 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제는 팬이자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더업 일치를 이룬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마케팅 멤버십 활동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게임과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제 글로벌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목표로 하게 되었는데 스마일게이트 마케팅 멤버십에서 진행하는 특강을 듣게 되었고 스마일게이트에서 글로벌 e스포츠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곳이 제가 가야 하는 곳이구나 느끼게 되었고 2017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e스포츠 기획운영팀은 프로리그, 국제대회 등의 다양한 글로벌 e스포츠의 연간 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대회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글로벌 파트의 경우 영어를 베이스로 퍼블리셔 및 다양한 해외 법인과 파트너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시장은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인 미디어를 이끌어가는 주 컨텐츠이기도 하며 2020년에 이르러 2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까지 성장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고 올림픽의 정식 종목화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e스포츠도 진정한 프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온 가족이 치킨을 먹으면서 e스포츠를 볼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의 최고 장점은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국제 e스포츠 대회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의 경우에는 세계 각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다양한 해외 출장 기회와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첫 국제 대회를 경험했을 때 국제 대회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서 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단연간 e스포츠 팬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경험을 통해서 해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팬의 관점에서만 e스포츠를 보았다면 이제는 업계인의 관점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e스포츠 대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미생활이 일이 되고 나니 자연스럽게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일에 대한 인사이트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과 중에 문과라고 불리는 어문계열의 영어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전공보다는 업무에 대한 역량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임 회사의 경우 게임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역량만 있으면 전공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의 경우 저 같은 주니어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유롭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 곳곳에 카페테리아나 휴게 공간 등 자유롭게 티타임을 가지면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팀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스마일 광장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e스포츠 대회인 만큼 의견 존중 문화와 배려 문화가 있습니다. e스포츠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게임사를 비롯한 다양한 회사에서 e스포츠 부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작 글로벌 e스포츠를 진행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글로벌 e스포츠를 진행하면서 자사 게임의 글로벌 IP로서의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국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마일게이트에 입사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